8245번님의 신진 S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3,870원 종목이네요. 20% 지금 비중이고요. 진단을 좀 꼭 부탁드립니다. 라고 해주셔서 안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신진 SM입니다. 지금 손실폭에 있는 종목인데 이게 좀 올라올 수 있으려면 모멘텀 뭐가 필요할까요?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또 정치 인매 관련주를 엮였었던 종목이기도 네. 하거든요. 원래 이제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 부품 같은 것들을 이제 제조하고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거래량이 원체 또 적은 그런 종목군이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수급이 최근 근래 들어서 이제 붙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되긴 했었거든요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물량수 자체가 이 기업이 적어요. 시가총액이 500억인데 사실상 이 시장에 유통되는 양 자체가 250억도 채 안 되는 네, 그런 이제 기업이기 네. 때문에 사실 이제 세력들의 이제 움직임에 따라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아주 중요한 그 소형 스몰캡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의 일단 모멘텀은 정치인맥 관련 이슈가 2021년도에 있었다라는 부분들만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. 기술적인 움직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기술적인 움직임 보면은 일봉상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도에 주가 단발적으로 시세 한번 냈다가 빠지고요. 2022년도에도 단발적인 시세를 냈다가 빠지는 특징적인 흐름이에요. 그러니까 시세가 우상향 추세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세가 나오면서 그렇게 떨어지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.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종목의 또 세력이 주가 관리는 하는 것 같아요. 2,500원 구간대 구간 기점으로 해서 지지 구간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. 이 구간대 크게 깨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이제 주가 반등세에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갭 상승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갭 상승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시점에서 매물대 구간이 어디가 강하냐라고 봤을 때 3,100원대 구간이 꽤 강하거든요. 근데 비중이 20%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종목에는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내가 올해 못 들고 갈 것 같다. 정치인맥 관련 이슈가 들어올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못 들고 갈 것 같다.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하시면 3,100원 부근에서 과감히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잘라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3,100원 구간대 반등 줬을 때 움직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. 주가가 만약에 이런 이제 또 인맥 관련해서 강하게 또 뛰어오른다 한다면은 다시금 또 4,600원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또 정치 인맥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많게는 한 4년 정도 텀을 주면서 움직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이제 주도주 장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좀 보시더라도 차라리 종목 갈아타기를 하셔서 주도주로 수익을 많이 내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시청자분이 전략 세워나가기 수월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손실 줄여서 나오시는 쪽으로의 전략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매물대 구간이 3,100원이니까 이때 좀 반등을 주는지 보시면서 뭐 탈출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. 일단 반등 구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